야 잠깐만 너 잘못 썼어. 왜? 이거 잘못 썼어. 아니 이거 맞아. 맞잖아. 스파게티 어딨어? 스파게티 어디 있어? 맞네. 나 이게 이건 줄 알았어. 잘못 왔어. 미안. 제발 이러지 마. 난 너가 잘못 썼겠어. 나도 이거 처음 만들어봐. 첫 도전. 아니 지금 막 끄덕지한 게 넣는 거 아니라고 바보야. 아니야 여기 다 늘어야 돼 있는데? 맛 없어질 것 같아 지금. 아니야. 벌써 쉬면서. 아니야. 나 벌써. 아니야. 걱정 마. 액상 소스 넣고 물 넣고. 물 안 넣는데? 물 안 넣었다고? 야 물을 넣어야지. 물 지금 넣자. 얼마 넣어야 돼? 아 나 미치겠다 진짜. 미치겠다 우리 엉망진창이다. 저으면 살릴 수 있어. 씹을게. 아 아니야 진정해. 일단 떡을 익혀야 돼. 떡 한 번 더 돌리자. 혼란스러워. 이게 정신 약간 정신없는. 오늘 개봉하여. 오. 오 삼성. 와우 삼성. 너 왠지 칼 진짜 칼질 못할 것 같아. 진짜 잘해. 진짜 못할 것 같아. 진짜 잘해. 저기요. 응? 이거 뭐예요? 아 이거? 이거 디저트예요? 그, 아니 이거 그 마라샹궈. 너 요리 진짜 못한다. 이게 요리야? 아 진짜 이씨 불편하네. 불편해. 이게 케네디안 스타일 오케이? 마크 정신? 맞지? 얍. 만원 정도? 만원 아니고 네이버는 7,000원이었는데 요새 가격 올랐어요? 3,800원인 거야. 일단 봅시다. 오케이 일단 자이언트 배고파. 뭐 먹고 왔어? 좋겠다. 우리 맨날 만날 때마다 루틴인 것 같아. 약속 시간 정해놓고. 아 피곤했어. 피곤하다고 돈 해놓고 다시 자고. 액상 소스를 넣고 전자레인지로 3분. 라면에 물 먼저 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면 아닌데? 야 잠깐만 너 잘못 썼어. 왜? 이거 잘못 썼어. 아니 이거 맞아. 맞잖아. 스파게티 어딨어? 스파게티 어딨어? 맞네. 나 이게 이건 줄 알았어. 잘못 왔어. 미안. 제발 이러지 마. 난 너가 잘못 썼겠지. 아 제발이야. 나 너무 힘들어 지금. 아 라면 먼저 하는 거 같은데 물 넣고?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? 그래? 너를 믿어볼게. 나도 이거 처음 만들어봐. 첫 도전. 나 이거 알아. 나 이거 진짜 소스 남긴 거 진짜 싫어해. 이게 맛있잖아. 그거 젓가락으로 쭉 당겨서 넣으면 잘 들어와. 아니 그만큼 하기 싫어. 그거 한국 알아? 알지 당연히. 한국인 아 코리안 사람네. 코리안 아니면서 캐나다는 다르지. 캐나다에 살면서 젓가락 많이 사용했는데 집에서? 끓는 물 했는데. 거봐 물을 밀 끓여놔야 되잖아. 아 이거 빨리 끓어. 웅진 코웨이. PPL인가요? 아니 돈 너무 많이 가져가. 아 벌써 맛있는 냄새.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? 이거 뭐야?
그거 소스 넣는 순서 잘 봐야 돼. 넌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고 이래. 봐봐. 이거 맞아? 분말 소스라. 아니 지금 마크 정식할 땐 넣는 거 아니라고 바보야. 아니야 여기 다 늘어야 돼 있는데? 조리 알아서 그냥 하고 늘어잖아. 맞아 맞아. 맛있게 해줄게. 걱정 마. 아니 왜냐면 이걸 끓이고 물을 따라 버려야 돼. 그럼 소스가 다 같이 빠져나가잖아. 진짜야. 여기 물 따라 버리는 거잖아. 아 괜찮네 그러면은. 저거만 안 넣었으면 됐네. 그치? 건더기 스프만 넣는 거야. 분말 스프 넣는데?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지금. 망했다고 우리. 아니야 괜찮아. 이게 남았잖아. 토마토 소스가. 그치? 맛 없어질 것 같아 지금. 아니야. 벌써 실망스러워. 아니야. 나 벌써. 아니야. 걱정 마. 아니야. 맛있을 거야. 이거 살아있어 이거. 토마토 소스. 내가 찍을까? 아니. 만들래? 싫지. 소스 시원한 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소세지 그냥 맨 마지막에 전자레인지에서 살짝. 그 내가 알려줄게. 소세지는 일단 신경 쓰지 마. 됐어. 망했다 이거. 떡에도 소스 안 넣고 하는 건데. 나중에 한 번에 소스를 다 같이 때려 넣는 거야. 일단은 아니야 이 사람은 넣고. 소스를 넣고 돌렸대. 뭐야 이 사람 왜 쓰지? 액상 소스 넣고 물 넣고. 물 안 넣는데? 물 안 넣었다고? 야 물을 넣어야지. 물 지금 넣자. 얼마 넣어야 돼? 아 나 미치겠다 진짜. 미치겠다 우리 엉망진창이다. 저으면 살릴 수 있어. 이게 이 목표가 뭐냐면 레시피를 쉽게 생각하면 떡을 따로 익히고 면을 따로 익혀서 한 곳에 몰아넣고 소스를 다 넣어서 섞어 먹는 거야. 이해해? 앤디 정식 만들기. 망쳤어. 그 앤디 정식으로 이름 바꾸자.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치즈를 뿌리려고 했지. 그지? 치즈 뿌릴게. 아 아니야 진정해. 일단 떡을 익혀야 돼. 떡 한 번 더 돌리자. 떡 익혔었는데 이거 봐. 완전 아니야. 쫄깃해. 근데 물 없이였었는데 어떻게 이거? 이거 봐. 안에 떡들도 다? 아서 더 돌릴게. 돌리고 썰어야 되나? 어. 치즈는 어떻게 해야 돼? 이것도 돌리고 여기다 해야 돼? 아니 그건 맨 마지막에 위에 얹고 같이 돌리는 타이밍이었어. 몇 번을 돌리는 거야? 그래서 조금씩 조리해야 되는 거야. 한 번에야. 너 요리 진짜 못한다. 이게 요리야? 이것도 못하는데 다른 건 더 못하지. 나 진짜 잘하는 거 있어. 마늘라면 같은 소리 하지 마라. 마늘라면하고 파스타 진짜 잘 만들어. 알리오 올리오 잘 만들면 진짜 잘하는 건데. 아 그건 아니야. 그냥 일반 토마토 파스타. 그거는 그냥 마트에서 아니야. 소스 사다가 면 넣고 하면 끝이거든. 아니야. 진짜 좋거든. 아니야. 마늘 이렇게 하고 버섯 넣어야 돼. 나 버섯 넣는 거 좋아. 새우도 하고. 오 맛있어 보인다. 그치? 면을 물 따라 버리세요. 화살표를 부분으로 개봉하여. 오 이걸 물어다니. 오 샘성. 아 내 아까운 저 소스 국물들 전개 있어야 맛있는 건데. 그리고 여기다 넣어. 야. 그리고 남은 이제 소스들 다 때려 넣는 거야. 치즈랑 아 다 같이? 다 섞어. 빼? 응. 안 빠져. 빼야 되지 이걸. 응. 할 수 있어. 오. 와우. 샘성. 왜 자꾸 샘성이 나오는 거야? 나 이 맥락을 모르겠어. 이 개그의 맥락을. 얇게 자를까? 상관없어. 너 왠지 칼 진짜 칼질 못할 것 같아. 진짜 잘해. 아, 진짜 못할 것 같아. 진짜 잘해. ASMR 뭐야? 왜 같이 참여 안 해줘? 내가 하는 거에? 이게 ASMR이라고? 이게 써는 소리가 나잖아. 슥삭 됐어. 치즈. 치즈를 뭐? 위에다 쭉쭉 찢어서. 이거? 다 떡 치즈도? 어. 두 개 넣었어? 이것도 사라졌어. 스트링 치즈도. 그래? 다 넣어.
저기요. 이거 뭐예요? 아 이거? 이거 있었어요? 그, 아니 이거 그 마라샹궈. 몇 분 돌려야 돼? 치즈 녹을 때까지. 찢어서 넣어야 되는데. 아니야 치즈? 진짜? 원래 스트링 치즈는 음식물 찢어놓는 거야. 찢어먹는 길게 넣어야 돼. 아 진짜 이씨 불편하네. 아 불편해. 아 불편해. 이게 케네디의 스타일이야. 스트레스 받아. 술 만들까 지금? 아하. 네. 할 동안? 응. 오늘은 무슨 술 먹나요? 진토닉을 마시자. 예. 약간 우리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으니까 맛있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술 해야 될 것 같아. 샷으로 먹는 그런 거 말고. 그러니까 샷으로 따라 먹을 수 있게 여기다 만들려고. 아, 아, 아. 일단 한 4인분 만들게. 응. 맛있겠어? 오, 몰라. 그런 것 같은데? 오! 괜찮지? 이거 약간 좀 괜찮아. 오늘 우리가 먹을 음식. 아, 갑자기 촬영하니까 어색하다. 왜 그래? 카메라 나오니까 좀 다르지? 아, 이거 일단 먹을래. 나 진짜 잘 만든 것 같아, 이거. 떡 쪘어, 지금. 이래야지 맛있다며. 아, 근데 야, 좀 심한데? 땡큐. 아 진짜 다시 집어. 사람이야? 여기 깍두기야. 맛있어? 괜찮아? 맛있긴 해. 맛있어. 괜찮은데? 맛있어. 캐네디언 리액션 넣을까? 해봐. 저기 먹어. 아 진짜 싫다. 스파게티 해봐. 영어로 발음으로. 스파게리. 응? 스파게리. 응? 스파게리. 응? 스파게리. 너가 해봐. 스파게리. 한국말로 할 수 있어. 스파게티. 엄청 불었어. 아 그 불은 맛으로 먹는 거야? 응? 그게 아니야. 원래 아닌데. 너가 잘못한 건데 내가 위로해 주는 거야. 거짓말치면 진짜 원래 떡 안 줬어? 원래는 떡 안 줘. 타이밍 잘 맞춰서 안 해. 떡 진짜 맛있다는데. 쫀득쫀득하네. 면이 떡 맛이 나. 면떡. 너랑 면부터 먼저 좀 후다나 먹고. 이러다 다 먹는다. 너 양 진짜 많아. 어. 내가 이거 해먹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잘 안 먹는 이유가 너무 많이 남아. 혼자 먹으니까 집에서 매워? 어? 매워? 약간? 어떤 부분에서 매워? 그건 너가 잘 안 섞었기 때문이야. 왜 이렇게 오늘 공격적이야? 나 한국말인데 나 한국말 진짜 잘하는 것 같아. 옛날에는 한국말 하려면은 영어를 일단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번역해서 얘기했거든. 근데 지금 그냥 나와. 내추럴하게. 다른 나라 말 할 때 문제가 그거잖아. 자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단어 하나하나씩 생각해서 맞추니까. 어 맞아. 그래서 영어가 늦게 나오는 이유도 그거야. 뭔가 말은 여기 생각이 나는데 그 번역 한번 일단 거치니까. 내가 한국어 진짜 그랬었어 원래. 커봐 이재훈 봐봐. 보면 알잖아. 자연스럽게 안 나와. 그냥 하나하나씩 생각해서 나오는 그 이상한 한국말. 나 처음 만났을 때 봐봐. 한국말 완전 친구 되기 싫었던 그 순간. 그때 진짜 너무 문화 충격 받았어. 나는 그때 제일 편했던 게 허슬이었어. 그러니까 나다. 거봐 내가 다 먹는다 했지. 면은 이미 다 먹으려고 했어 원래. 아 그래? 핑계 대지 말자 우리. 그러니까 자 여기 해볼까? 알아가는 시간 괜찮지 않아?
알아가는 시간이면 못 마시면 마시면서 배운 거지. 다 마셔야 되는데 그럼? 응. 그땐 이제 약한 소주를 하지. 하나 둘 셋 딱! 사운드 맞추기 힘드니까 소리만 박수만 쳐야 돼. 하나 둘 셋 딱 맞 이 맞는 타이밍이랑 이 소리랑 딱 이 음파랑 맞춰야 되는 거야. 아 이렇게 해야 돼? 어. 하나 둘 셋 This is 힘들. 원래 그래 촬영 원리를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.